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말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잡은 게 바로 to입니다. 예, 여러분 to 아시죠? to요. 자, 이거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to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기본적인 문장만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문장이냐면 I have a book. 나는 책이 있다. 그 진짜 이 정도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다면요, 그 뒤에 영어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이 있다라는 문장에서 만약에 이 book, 책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냥 a book이 아니고 뭐뭐한 book 이런 식으로요. 뭐뭐한 book 이렇게. 자, 영어에서는 이 기능을 to plus 동사 이 덩어리가 담당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to plus 동사 이렇게 이 덩어리가 담당을 하는데, 자, 재미있는 포인트는 영어가 이럴 때 우리말이랑 순서가 정반대예요. 근데 항상 반대입니다. 영어는 우리말이랑 아주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자 바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읽을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 책,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마실 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이 앞에 붙죠, 보통. 예, 뭐뭐한 명사 이렇게요. 근데 영어는 이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을 그러면요 to read고요, 살 그러면 to buy예요. 자, 그래서 영어는 재밌게 얘네가 book 바로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은 책 읽을 또는 책 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읽을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영어로는 book to read라고 해야 그 말이 됩니다. book to read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읽을 책이 돼요. 그 다음에 살책 그러면은 우리는 살책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book to buy라고 해야 그 말이 됩니다. 예, 그래야 살책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자, 마실 물은 그럼 뭘까요? 예, 물은 water이죠. 근데 마시다가 drink니까 water 뒤에다가 to 붙이고 drink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water to drink가 되죠. 그럼 그게 마실 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책이 있다 그러면 I have a book 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읽을 책이 있다 그러면 I have a book 하고 뒤에다가 to read 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So I have a book to read. I have a book to read 이렇게요. 그럼 나는 읽을 책이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살 책이 있다. 내가 오늘 살 책이 하나 있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말도요. 영어로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I have a book 하고 뒤에다가 to buy 이렇게 붙여요. I have a book to buy. I have a book to buy 이렇게. 그러면 나는 살 책이 있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나는 마실 물이 좀 있다. 예, 그러면 I have some water. 만약 이렇게 가면은 나는 물이 좀 있다죠. 근데 그 뒤에다가 마실이란 말을 뒤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I have some water to drink가 되겠죠. I have some water to drink 이렇게. 그래서 우리말이랑 순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영어를 짧은 영어에서 긴 영어로 점점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습을 해보는 순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문장과 그 다음에 좋은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 to plus 동사 이 덩어리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금까지 보신 예문에서는 그냥 book to read, 읽을 책이라든가 book to buy, 뭐 살 책 이런 식으로 book이라는 특정 단어만 꾸며줬잖아요. 근데 문장 뒤에 자연스럽게 뭔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to plus 동사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책을 읽는다 라고 하면요, I read a book 이죠. I read a book. 근데 뒤에다가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나의 목적을 나타낼 때도 to를 씁니다. 그래서 I read a book 하고 뒤에다가 배우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그럼 배우단 영어로 learn 이에요. So I read a book to learn 하고 무언가 something 이런 식으로. So I read a book to learn something. 나는 책을 읽는데 뭘 좀 배우려고 읽어.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I buy a book. 나는 책을 산다. 이런 말이죠. 근데 뒤에다가 to study. 공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뒤에 나의 목적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I buy a book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요. 조금 전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산다라고 우리말은 보통 이 목적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이게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buy a book to study English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실 때 처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면 우리 생각은 한국말로 하는데 말을 영어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게 순서가 정반대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을 겪어요. 허나 이 순서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의외로 뒤에다 말을 길게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장 어떨까요? 나는 채소들을 먹는다. 채소는 영어로 뭐 vegetables라고 하죠. 보통 원어민들은 줄여서 veggies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면 나는 먹는다, 채소들. 그러면요, I eat veggies. I eat veggies 이렇게. 근데 이 먹는 목적이 만약에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그 말을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I eat veggies to get healthy 이런 식으로. Get healthy 그러면 건강해지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So I eat veggies to get healthy 이렇게. 다시 한번요. I eat veggies to get healthy 이렇게. 자, 그러면은 똑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물을 되게 많이 마셔. 그러면은 나는 마신다니까 I drink 하고요. 많은 물이라고 해서 a lot of water 이렇게 들어가겠죠. So I drink a lot of water. I drink a lot of water. 근데 목적이 내가 만약 건강해지기 위한 거다. 그러면 to get healthy라는 말을 뒤에다가 딱 붙이시면 돼요. So, I drink a lot of water to get healthy. I drink a lot of water to get healthy.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응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I work out. 예, 물론 exercise란 말도 있고요. 근데 이제 workout이란 말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I work out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 I work out every day. 근데 목적이 만약 건강해지기 위함이다. 그러면 뒤에다가 그 말을 붙이면 되는 거야. To라는 약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러면 I work out every day to get healthy.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요. I work out every day to get healthy.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나는 채소들을 많이 먹어. I eat veggies죠. 그쵸?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나는 채소들을 많이 먹는다. 난 채소들을 먹는다. 가볼게요. 시작. 인데, 그 목적이 만약에 건강해지기 위함이다. 그러면, to get healthy라는 말을 붙이겠죠. 뭐라고요? 그럼 전체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I eat veggies to get healthy. 이렇게. I eat veggies to get healthy. 이렇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나는 채소들을 먹는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So, let's go. 시작. 자, 이걸 똑같이 응용해서 나는 물을 많이 마셔. 그러면 I drink a lot of water 하고 뒤에는 똑같이 to get healthy라고 하시면 되겠죠. 해볼까요? 알라이트 굿 잡. So I drink a lot of water to get healthy. 자, 그리고 나는 운동을 해 매일매일 이렇게. 그러면 I work out every day 하고 목적이 만약에 건강해지기 위함이다. 그러면 to get healthy라는 말을 바로 붙이면 되겠죠. So So I work out every day to get healthy. I work out every day to get healthy. 입니다. 자, 어때요?
일단은 요 정도를 예,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뒤에다 말을 갖다 붙이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to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뭐 관계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엄청나게 많은 영어에 있는 그 많은 기능어들을 최대한 어떻게 쉽게 이용해 먹는가, 우리가 사용해 먹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과 함께 좋은 예문을 저희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까 여러분 영어 실력에 앞으로 엄청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우 영어의 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